추석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한 가지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해요. 드디어 피리피리 부채가 나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부채는 제가 입고 있는 이벤트맨이고요. 이렇게 엄청 귀여운 비리가 그려져 있답니다. 1년 반쯤에 비리비리 부채를 내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겹쳐서 제조사 공정을 받는 바람에 흐지부지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글씨로 복원되어서 이렇게 비리비리 구출 제작을 맡아 주셔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기간은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지나면 끝! 영원히 끝!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기 전에 귀여운 피로가 그려진 피로피로 구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 끝! 제가 광고할 때마다 광고사 찍어서 기부를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로시로에서도 부채 판매금의 일부를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주셔서 기부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삐로 완전 실사네, 실사. 그치야, 이제? 택배 뜯어요, 택배. 택배 엄청 많아. 그니까 엄청 많지만. 먹고 많이 시켰어. 너 먹고 싶은 거 뭐 시켜줘? 콩나물 이런 거 시킨 거야? 한번 뜯어보자. 가자기. 언니, 다 뜯을까? 어메, 진짜 많이 시켰네. 또 저 뭐야? 삐로. 사온유 설마 다 먹었어? 조금 남았어. 엄마 생명 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지금 누나가 계속 매통지 시켜주고 있어. 지금 뭐야? 사과즙이네. 사과즙 또 시켰어? 사과즙 계속 먹어야지. 이것도 다른 데서 시켰네. 뭐해? 뭐해? 아 틀려. 우리 누나 최애 종류잖아. 왜? 화장 안 하고? 뭐야? 도라지 왜? 집 파티네, 집 파티야. 전 뭐야? 아. 이거 뭐야?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또 귀여운 거야? 이게 뭘까? 뭐야? 아! 어, 삐로. 삐로. 유노, 뭔지 알아? 손다 벌써 준비하고 있어. 아 진짜 귀엽네. 일부러 주문했어? 이러 주려고? 장난감 많은데? 아 장난감 넘쳐나지. 오늘 참 만들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시끄럽네. 이거 갖고 놀 거야? 아 진짜 귀여워. 그래 가져와. 엄마. 어저께 선생님 핫타임버 보여줬고. 만들었어? 만들다가 뚫을 뻔했어. 왜? 너무 힘들어. 어 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커? 자기가 엄마 마음 받아줘. 너무 큰 거 아니야? 근데 엄청 얇네. 원래 이거 팬티 아니야 이거? 약간 팬티 모양인데. 이거 이건 선물 못하지. 이거 누가 언니 배워 먹었는데 여기 삐루가 배워 먹은 거 아니야? 진짜 힘들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잘 자려 언니. 턱이 아파서 뭘 쉽지를 못하겠다. 병원 가봐야 되는데. 턱발육 때문에?
아파서? 진짜로 못하겠다. 근육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야, 나 엄마도 엄청 아팠었어. 유전이야? 근데 뭐 사람 유전이 아니고 사람은 뭐 턱도 아플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아프면 아프다 그러는데 누나는 이제 병이 있으니까 그 병원만 돼서 이제 조금 일반인하고 다른 게 온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는 거지. 여기 나온데. 물길이? 옆에 숨이 기다리고 있어. 그니까. 머리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이제 그거더만 약이. 그 치료제라기보다는. 18개월 더 쐈을 때. 아 징그러워 이거 너무. 이리 와봐 여기다. 아니 나 안 붙여도 돼. 아니 붙여. 여기 이렇게 안 붙여. 아아아 아, 징그러워 너. 언니 계속 붙이고 있었어. 그래서 어. 뚜기질 한다고 또 계속 뭐가. 아 그래서 그런가 보네. 맨날 고개 숙이고 있어가지고. 뚜기질 해서 그런가? 뚜기질 한다고 턱이 아파? 아니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여기 전체가 근육이 땡기니까. 근데 하지 말라 소리를 못 하겠어. 근데 할 때 너무 행복해 아닌가? 아니 할 때 이런 걸로 턱 받침을 해. 그러니까 목으로 버티지 말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고개가 너무 안 내려가게 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응. 하잖아 누나 응. 막 이렇게 응. 이렇게 하잖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고개 이렇게 딱 고정하고 이러고 하는 거지. 근데 목 버티면 최대한 내려가. 근육을 버티래? 응. 아 진짜? 목에 힘 한 번 이제 빠지면 시원하게 힘들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려야 돼. 진정할 때까지 반응해주지. 그래 진정되면 갈 거야. 계속 기다려.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한테 가려고. 이러 일단 공원 가봐서 가서 또 발발거리면 거기서 또 기다리고 해보자. 심정이 어때? 심란해. 이런 말 안 들으면 푹 남기는 수가 있어. 집착 진짜 겁나 심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내가 너무 좋은 거 봐. 진정 좀 해.